kick, let's go. 자, 달려라! 왔다! 야, 잘 지냈어요? 형, 잘 지내셨어요? 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아, 힘드네요. 많이 네. 바빠 보이던데. 네. 달려요, 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보이는데. 12월이면 이제 거의 이제 출산. 와. 과 이제 맞먹는.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수박 잘 먹었어요. 아, 맛있었어요? 아, 굉장히, 굉장히 맛있더라고. 아, 저는 안 줘요. 왜 형? 굉장히 맛있더라고. 저는 안 줘요. 너는 어차피 안 먹을 거잖아. 형, 왜 나 안 줬어요? 너도 안 먹을 거잖아. 아, 얼마 전에 우리 다 모였을 때 그 꿀. 내가 꿀 먹었다고. 맛있다. 아, 꿀도 나눔하고. 하려면 맛있더라고. 충격했어. 하려고 맛있더라고. 공식초문이야. 언제 꿀이 언제 있었고, 하려면 언제. 너 먼저 갔어. 아, 너 먼저 갔어. 지 형 과일 바구니네. 형, 저는 왜 안 줬어요? 너도 다 줬잖아. 너 기억이 없는 거 아니야? 너 안 가지? 오늘은 뭐 하나요?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시작한 달려방탄 저희도 너무 반가운데요. 네. 자, 그러면 어제 기념으로 우리 건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일 그 못하는 리셉션 파티 같은 약간 뭔지 아시죠? 노날콜이야. 노날콜이야. 노날콜 잘 나와. 어쩐지. 오, 깔끔하죠? 아침 10시부터 술 한 아, 12시구나. 달려방탄 제작진이 술을 먹인다고? 야, 그럴싸하다잉? 비주얼이? 응? 딱 그냥. 오, 조심. 벌써 또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야, 정구아, 너 잘 따른다. 내가 따르면 거품이 이만큼인데. 원래 그게 멋이야. 여러분. 그게 멋이야? 오케이. 마셔라! 마셔라! 아, 오랜만이에요? 아, 이게 논알콜이에요? 왜? 나는. 자, 오늘 뭐 하나요? 오늘은 무엇을 하나요? 진짜 알콜이 없네. 세상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동료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다 알지. 모르는 게 없지. 아, 다 알죠, 다 알죠. 한번 진짜 얘기했어요. 아, 모르는 게 없지. 왜냐면은 이게 1, 2년 지날수록 또 사람이 좀 바뀌고.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멤버들마다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업데이트가 지금 좋아. 그리고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형은 지금 키도 컸어요. 아, 지금 굽이 거의 한 5cm 정도 됩니다. 옆에 있기 진짜 불편해요. 옆에 있기 진짜 불편해요. 매너 될 필요? 아, 예. 마음이 하나인가? 아,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케이. 마음 버전 다 똑같아, 지금? 아, 그럼. 알지. 아, 오케이. 일심동체. 아, 그렇죠.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봅시다. 달려라! 맞다! 과연 그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인가? 갑시다. 자, 첫 번째 게임은 일심동체 킬기 부분입니다. 다 쉽지, 네. 이거. 아, 지금 다 많이 주지. BTS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이게 일심동체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야, 일심동체 하면 문제 정답을 한 글자씩 써서 완성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방탄소년단의 예능형 자체 컨텐츠는? 달려라 방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그럼 마지막 두 사람은 안 적는 거. 맞아요. 아, 오케이, 정국이부터. 아, 정국이가 첫 번째야? 네, 세 번째? 네. 아, 그래요? 이거 스피드 게임이에요? 아, 스피드는 아니에요. 아, 그래? 일심동체. 어느 부분에서 스피드 게임이 나온 거야? 아, 뭔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길래.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1회 딩거가 양자 역학의 불완전한. 아, 미치겠다. 정국이야, 이게? 뭔데 이게? 할 수 있어! 거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치한다라는 결과를 돌출해낸 실험은 땡땡땡의 고양이다. 페르시안 고양이. 왜 러시안 블루라 그러지 그러냐? 야, 아니 잠깐, 이런 식으로 어렵게 된다고? 난 슈 들어간 거 슈가밖에 모른디? 미시 세계야, 거시 세계. 야, 문제에 답이 있어. 아니, 문제에 답이 있잖아. 문제에 답이 있어서.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헐리야! 가자! 정답 맞아? 오, 진짜? 야, 너네 좀 친다? 아니, 우리를 지금 뭘로 모는 거야?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모를 것 같아요? 나 모를 뻔. 와. 슈가도 하면 무조건 슈레딩거지. 아, 잠깐만. 너무 처음부터 슈레딩거가 나오니까 머리가 띵하네. 자, 가보시죠. 두 번째 게임은 태영 씨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태영이 몇 번째야? 세 번. 벼랑간 펄쩍 뛸 듯이 놀라는 것을 고양이. 아, 그거다. 벼랑간? 뭐야? 다들짝 아니야? 너 똑똑하다. 맞아. 세 글자! 야, 정국이 보자마자 알았어. 그거. 아, 씨, 뭐야. 아, 그거, 호아, 그거, 아, 진짜. 깜놀.
깜놀. 깜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사실 깜놀도 맞긴 해, 사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헷갈리게 좀 해놨네. 잠시만. 이건데? 이거잖아. 화들짝. 하나, 둘, 셋. 정답은 화들짝. 어, 맞네요. 맞았어? 맞아, 맞다. 맞았어? 들짝을 적어놓으셨는데. 아, 그래, 우리 정답은 아, 이야기하지 말자. 어. 그래. 정우 씨부터입니다. 오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볼을 땅에 에헤이 발로 볼을 차 승패를 전해. 이거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두 개가 있어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아! 어? 아! 뭔데? 다섯 글자인데? 아 이거 그건데! 족구 vs 버스. 그래 되게 비슷한 거 하나 있어. 어 족구 아니야? 다섯 글자짜리 있어. 아 나 이거 아는데. 이게 뭐야? 근데 내가 정확하게 내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 아 이거 약간 뭐 자이로드롭 뭐 이런 거였는데. 야 이런 운동이 있어? 스포츠 경기가 있어? 있어. 비치발리볼. 샤인머스캣. 그렇게 적어라. 야 그냥 샤인머스캣으로 가자. 나 모르겠다. 이건 틀렸다고 봐야겠다. 그럼 이건가? 맞죠? 와 진짜 와, 대박. 야 중간 너 명석하다 되게. 야 그냥 이따 가자. 그냥 가자. 우리 일심 동체이다. 나 근데 뭐야 이번 틀렸다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뭔데? 풋볼이 나왔어? 야, 그래서 우리 풋볼이다, 야! 와, 이게 뭐야! 세탁파크로 전 처음 들어요. 야, 친구들아 미안해 뭐냐? 세팍타크로? 상식 알아가네. 저희 그럼 두 문제 맞춘 거예요? 아, 연습 문제 포함 문제 맞춘 거예요. 상품 있나요? 형님, 물질 만능주의의 병폐입니다. 형님 왜 이렇게? 오케이. 사슴과에 속하는 동물. 반비. 겨울의 털은 엉덩이에 안정이 큰. 아, 알지.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두 명. 두 명? 이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 반비 아니야 반비? 야 호바 이거 틀리면 진짜 혼난다 진짜. 야 근데 이거 쉽다. 엉덩이에 백석 반점? 그래 엉덩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슴가가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야 얘들아 나 맞았어. 내가 생각하는 걸 써. 야 텔레파시 보낼게. 어 보내. 이거 혹시 이거 맞나요? 어 나 보내고 있다 지금. 엉덩이. 혹시 이거예요? 진짜 이거야? 호바 모르겠어. 나 보내고 있다 지금. 엉덩이. 호바스. 이거 못 맞추면 진짜 너 한국 사람 아니다. 형, 볼링 치고 나서 허세 부릴 때 뭐예요? 어, 갑자기 더 꼬는데 문제를? 어, 아, 이거 하지 마. 이야기 하지 마.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지 마. 그냥 생각하지 마. 우리가 호바. 지금 보내고 있는 텔레파시를 호바. 느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글자. 두 글자라고? 잠시만요. 뭐, 너 몇 글자인 줄 알았어, 그러면? 세 글자인 줄 알았어. 고라니 아니었어, 고라니? 아이, 두 글자라 그랬는데. 아, 두 글자 아니야? 세 글자야? 패스해. 여러분, 제이홉 솔로 앨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라니. 야 이거 솔직히 제이홉 아니었으면 다 맞췄다 인정? 야 제이홉. 진실감 보여. 이거 아니야? 진짜? 야 호바. 형 지금 너 빼고 다 맞췄어 호바. 형.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자르. 아 뭔데? 뭔데? 뭐라 썼는데? 뭐라고 있냐? 야 뭔데? 뭐라고 있냐? 야 나와봐 뭐야? 야 사라고 쓴 거 아니겠지 사실? 아, 사 레전드네. 아, 씨. 야, 사루! 사루! 야, 사루! 사루? 장난해? 뭐 야구 아니야? 야, 노루궁뎅이 버섯 또 몰라? 그래, 아! 노루궁뎅이 있잖아, 노루궁뎅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루? 사루? 잠깐만, 진짜. 야, 쉽다. 쉽다, 이해하다. 다섯을 셀게요. 네. 다섯 너무 빠르지 않나? 글씨 쓰는 시간이. 50초. 오케이. 뭐야 뭔데? 뭐 뭐라고 싶은 거야? 아 이거 모른다고? 아 오케이 야 빨리! 야! 어? 맞나? 아니 이걸 모르면 어떡해? 그래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야 섭섭하다 진짜. 나 진짜 보자마자 바로 생각났다. 그러니까. 야 이거 근데 이거 뭐야 나 모르겠어. 나 이거 재호 너는 사로도 틀리던 이것도 틀리냐?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니 보자마자 알았지. 나 처음 몰라가지고 아미 너는 내 거 적었는데 진짜. 와 나 진짜 모르겠는데? 아 맞췄다.
맞췄다. 정답. 아유, 이걸 맞춰야지. 진짜 어려워. 이거 아니야? 이거 완전 제대로인데? 야, 설마 누구 스펠링 틀렸니? 보라애 아니에요? 이거 나도 모르는데? 아니 근데 일곱 글자잖아. 그러니까 보라애. Forever 아니야? Forever? 아니야? Forever지. 아니 보라해 오는 맞았나? 형 나도 나도 보라해 아니야? 어 형이 맞긴 하네. 나 아미 we love you 아니야? 그래서 나 여 여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야 여는 보라해야? 보라해지. Forever 아니었어? 아미 we love you 아니야? 아이 따라 we love you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어? 아, 따라 야 we love you는 아홉 글자잖아. 나 보라해여도 알이 맞긴 하네. 나 보라해여도 알이 맞고 그러네. 아 이거 보라해가 맞지. 어쨌든 forever든 보라해든 나는 맞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영어로 바꾼 거 아니에요? 아 답답해요. 아 야 포레버인가 보다. 포레버. 그렇지 포레버지. 자 정답은? 자 포레버. 야 힌트 다 줬다. 어 나 그러면 나 그대로인데? 내가 언제야? 내가 언제야? 내가 두 번째야? 내가 네 번째야? 일단 자기가 몇 번째인지를 몰라 지금. 와 나 근데 와 청수 오라에 이러고 있네. 청수가 맞는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해. 봐봐 나 진짜 이 러브유 해도 맞았어. 나도 맞았어. 너 너 좀 된다 오늘? 어? 나 B 맞나? 나 B 맞죠? 여러분 누구 보라에 있니 혹시? 아 답답하다 진짜. 보라. 이건 틀린 거야. 영어 문제 처음이었으니까 연습 문제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연습 문제 포함 두 개 맞추셨습니다. 아니 친구들 진짜 답답하다. 다음은 실기입니다. 실기가 있어 또? 자 다음은 실기고요. 모양으로 한 거. 몸으로 해야 되나 봐. 몸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또 강아지 이런 쪽에는. 이거 근데 진짜 예전 기억 되짚으면 진짜 더럽게 안 맞았는데 이거. 야 몸으로 하는 거야 다 해야지. 그래. 자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연습 문제로 아니면 바로. 바로. 바로 가야죠. 바로 가시죠. 바로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누워 있다가 얼굴에 핸드폰을 떨군 사람. 뭐 이거? 아 이걸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뭔가. 누워있다가 핸드폰을. 이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이거 표정 아니야 이거? 표정 아니야? 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딱딱 이렇게. 나 이렇게. 어 왜? 네? 야 무조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지 일단은. 너 돌려. 나 그렇게 했는데? 나 왼쪽으로 돌려. 그래. 나는 안 돌리는데. 어? 이랬는데. 그냥 맞는다고? 이렇게 한 거. 난 안 돌려. 약간. 진짜 너답다. 야 안 돌리는 것도 신기하다 야. 아 진짜요? 아 웃기려고 무리수도네. 아니야. 누가 그냥 맞아요. 졸다가 핸드폰을 떨고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돼 있어. 남준이라면 그럴만해서 납득해. 그러니까 그럴만하다 근데. 아니 근데 나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 일곱 명이 누워있다가 얼굴에 핸드폰을 떨궈서 얼굴 방향이 다르면 일심동체가 안 된 건가요? 다음 문제 갈게요. 컷! 자 미지근한 줄 알고 마신 커피가 용왕급으로 뜨거웠다. 아 속이는 거 같아. 하나 둘 셋! 근데 난 커피를 안 마셔. 에 이거 아니야? 뜨거운 커피 안 먹는데 잘. 남준 씨 제외하고 와 뭐하냐? 뭐야? 정신이 뭐야? 봐봐 이거다. 이거야. 이거잖아 이거. 맞아. 이거잖아. 어떻게 했는데? 또 뭐? 아니 누가 먹다 이랬대. 에이카만 뜨거운 거 날려가지. 얘라면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납득도 되긴 해. 아니 누가 이렇게 하냐고. 데이잖아. 손이 데이잖아. 그러니까 얍 이렇게 되지. 남준이라면 그냥 데일 것 같기도 해. 형 오늘 좀 다르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오늘따라 반항을 할까? 다음 문제 가시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오케이. 그렇구나. 좀 남들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자 요거는 세타면은 일어서면서 표정을 할게요. 아 오케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가 전원이 꺼졌습니다. 어? 잠깐만. 하나 둘
셋! 파리! 이거 왜 일어나? 아 이건 너무 리얼함이 없다. 형 진짜 형 피셔 끊기지 마. 피셔 안 가. 차 안 가. 잘 몰라. 차 안 가 성남. 아 진짜 레전드다. 책상을 내리 쳐고 치고 일어나야지. 맞아, 그렇지 이거지 이거. 아니 무슨 책상을 치고 일어나. 그냥 어 이거부터 나와야지. 당황하지. 그래가지고 사람 불러. PC방 가잖아요. 어쩌면은 거기 알바생부터 봐요. 아니 이거부터 한다. 아니야 무조건 이거라니까. 야 랭킹 중이었어도 아니, 그렇게 젠틀하게 리액션 할 수 있어? 아니 예전에 MBC에서 그 실험한 거 있잖아. 그걸 자료화면으로 보자고. 형 근데 이거는 진짜 나 게임도 안 하고 PC방도 안 가서 잘 몰라. 전 이거는 축구에서밖에 못 봤어요. 이 리액션을. 오케이. 아 아쉽네. 아 이 친구들 진짜 게임 안 하는구나. 야 자 여러분 우리 진정성으로 합시다. 그래. 아, 진정성 있는 표정으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일주일 만에 주인을 만난 강아지. 이거 호명 잘할 것 같은데. 아 강아지의 마음까지 알아야 된다고 이제. 나 이거 따라할 수 있어. 하나. 이거 엉덩이 안 해도 돼. 그래? 진짜게 들이 해석 안 돼. 아 맞다 이런다. 나 홀리는 계속 이러는데 막. 이러는다고. 밤이 또 그렇게 하잖아. 아니, 이건 견성마다 달라. 이거는 견성마다. 아 이거는 솔직히 우리 집 탄이도 저러진 않아. 사실 저희 집 걔는 저 별로 반가워 안 해가지고. 일심 동체가 되게 힘든 문제인데. 이거는. 얼굴 표정만 동일하면 네네네 정답 인정. 오케이 오케이. 로또 당첨된 줄 알았는데 지난 회차. 아 잠깐만. 야 방금 급히 나온대. 이거 아니야? 방금 급히 나온대.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야? 야 찌푸려야지. 그치 찌푸려. 그치 찌푸려야지. 너 뭔데? 그거야? 너 해봐. 너 뭔데? 나는 현타워. 아, 눈물. 와 되게 웃길 거. 잠 느끼는 거 참 다르다. 야, 최근에 내가 한 줄 사봤지. 진짜? 어, 로또. 어. 어떻게 됐어요? 1등인 줄 알았는데. 어, 뭐 안 됐지 뭐. 이건 한 문제도 못 맞추는구나 우리. 차라리 적는 게 더 가능성 있었다. 아 나 노루 트라우마 있어. 사루. 네. 요번엔 진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 딱 깔끔하게 맞춰보자 한번. 네. 안무를 틀렸는데 제이홉과 눈이 마주쳤다. 하나, 둘, 셋! 뭐 인중이요? 이 뭐이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굳이. 응. 이거 다 맞추네. 아, 그러니까 경험 있거든. 아, 이게 경험 있거든. 한 명씩 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 야, 이거 다 있어. 무조건 있어. 아, 춤추다가 딱 틀리면. 다 있거든. 혼자 앉으면. 다들 춤추다 틀리면 제이홉 보는구나. 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 내가 가는 시선 항상 호병이. 근데 진짜 웃긴 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병이 뒤에 있는데 그럼 앞을 보고 안무를 해야 돼. 내 뒤를 봐요. 그럼 마주친다 근데. 호병이 눈 마주치면 눈 피할 수밖에 없어. 심지어 기억도 잘해 틀린 거. 맞아. 보통 잘 까먹는데 무대 끝나자마자 와서 형 그거 틀렸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보통 무대 끝나면 기억 안 나거든. 안 나지. 근데 그거 기억해. 아. 보면. 우리 제작진 다 준비됐죠? 네. 뭔데? 네. 뭐지? 갑자기 7대7 맞짱뜨기 막 이런 거 아니야? 말 맞추다는 소리 하고 있냐? 진짜. 뭐 했냐? 누나.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동? 네. 되게 궁금하다. 이동을 비밀스럽게 하기 위해서 안대를 착용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어? 아, 진짜로? 왜? 안대 모두. 뭐야 이제 장치가 많이 들어오네. 어 뭐지? 아, 뭘까? 아. 오랜만에 돌아온 달려라 방탄이 아니지. 어떻게 준비를 했나? 뭐지? 아 요즘 그래도 조금 매콤해졌다.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이거 와 이거 애잔한 개구리구나. 아 개구리. 어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가 코야? 왜. 아 빨리 써. 썼잖아요. 써 다 썼어. 모두 다 쓰셨죠? 네. 어깨를 잡으실 겁니다. 어깨를 잡으세요. 어깨를. 야 직직폭폭. 어깨를 잡았. 제요? 어? 뭐야? 응. 어깨. 뭐야. 어깨 어깨 어깨하라고? 일로 오세요. 근데 이 안대는 진짜 아예 안 보인다. 아예 안 돼. 아니 눈을 그냥 감게 만들어. 깜짝 안 들어갔는데. 어 나 넘어질 것 같은데? 아 쟤 뭘 또 넘어져? 내 손가락 누구 입에 들어갔어. 어깨를 잡으시고요.
자, 갈게요. 어, 야, 간다. 오. 야, 간다. 태영아, 간다.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무서워. 나 없어. 아, 약간 방탄 출근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야, 너 왜 안 가? 어, 야, 잠깐만. 나 놓쳤어. 나 놓쳤어. 태영이 놓쳤어요. 태영이. 아, 진짜 가지가지들 한다, 진짜. 야, 뭐, 걸어오는 것도 못하냐? 야, 놓치지 않게 목을 잡아. 걸어오는 것도 못해. 어, 간다, 이. 아, 이쯤 되면 잠깐만. 야, 화이트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아, 야. 뭐야, 야.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뭐야, 밑에. 야, 밑에 뱀 있어, 뱀. 그 선, 왜 뱀이 있어요? 아, 설마 엘리베이터 탄다고? 처음인가? 어, 꺾는다, 어, 꺾는다고. 어, 야, 꺾는다, 꺾는다. 여기 딱 봐도 엘리베이터 보는데? 엘리베이터? 어? 엘리베이터, 어, 홀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어, 어, 엘리베이터네. 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탔다, 탔다. 아, 오늘도 꺾으면 타는 거지. 와, 엘리베이터 봐. 와, 신기하다. 와, 야, 진짜. 야, 너무 힘들었다.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야, 아와라 2 찍는 거 아니야? 형, 저희 속은 거 같아요. 자, 하이브를 구경하라. 어, 4층인지? 어, 잠시만요. 야, 잠시만요. 아, 나 이 선도 나 불안한데. 어, 야, 이거 누구야? 야, 이거 지하잖아. 이거 주차장 아니야? 어, 주차장이네. 자, 여기서 한 분씩. 한 분씩? 자, 태영 씨부터. 왜 기다리고 계세요? 어? 뭐야? 와, 잠깐만. 야, 나 이거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야, 살아서 보자. 헬려라! 야, 방탈출 카페 가는 것 같은데, 진짜 레알? 너무... 아이, 설마. 안 돼, 벗어도 된다고요? 자, 보여. 태영 씨 차 안내해 주세요. 안대를 벗어주시고요. 네? 벗어요? 네. 자. 자, 정국 씨 안내해주세요. 어? 남유 씨 안내해주세요. 오케이. 갑시다. 어딜요? 여기는 누가 앉아요? B? 나만 탄다고? 나만 탄다고? 왜? 저희 다 따로 가는 거예요? 뭔데? 뭔데? 무슨 일이야? 뭐 하는 거지? 아니, 이 낯선 차에 이 음식은 뭐지? 뭐구? 뭐야, 왜 이렇게 스케일이 커졌어? 달려라 막다 왜 이렇게 스케일이 커진 거야? 미션지를 주신다고? 본격적인 미션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침착하게, 어? 항상. 아. 와, 대박이다. 이걸 한다고? 아,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게임들을 한 거구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텔레파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아! 꿀잼? 꿀잼이요? 어씨, 어디 가야 되지? 텔레파시니까 멤버들 아는 장소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꿀잼이었던 때가 언제 있었지? 꿀잼이면 뭘까? 멤버들과 제일 재밌었던 거. 아, 꿀잼.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는데? 꿀잼? 꿀잼. 여름이니까. 서울? 맞아, 서울 한정이지. 와, 진짜 어렵네. 멤버들 출마 안 했잖아. 꿀잼이면은 잠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공연장 아닐까? 아, 근데 잠실을 갈까? 꿀잼 생각하면 숙소일 수도 있어. 갑자기 논현동으로 갈 수도 있어. 눈을 덮으니 10년 전 논현동을 세상에 다 너무 쉽게. 우리 처음 숙소? 옛날 숙소 앞이 재밌게 했는데. 숙소로, 옛날 숙소로 먼저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현동 누구야? 믿는다 이씨. 어 출발하네. 믿는다. 뭐라고 했지? 일단 나가주세요. 두 살 찍어야 돼요? 어이씨, 아니 근데 꿀잼이 어딨어 서울에. 멤버들과 제일 재밌었던 곡. 허, 애들이랑 일하고 연습한 기억밖에 안 나가지. 서울. 저는 잠원 한강 지구로 가겠습니다. 저는 옛날 숙소로 갈게요. 노년동. 노년동. 어차피 이런 거는 생각해봐야지 별 도움 안 되고 도착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혼자서 또 뭐 공연장 가고 이런 애 없겠지? 아이씨. 주 경기장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공연 아미와 우리의 꿀잼은 사실 공연장. 잠실 주 경기장으로 갑시다. 렛츠고. 와, 허병도 출발하네? 아니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 따라가면 안 되나? 아 미치겠네. 내가 너무 지금 세심하게 하고 있는 건가? 그냥 느낌 오는 대로 하면 되나? 롯데월드? 그냥 가볼까요 한번?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공간이면서 멤버들이랑 연습생 때 갔던 공간이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일단 가자. 가서 뭐 저 안 되면 뭐 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아 그래 꿀잼 생각났다. 롯데월드인데 우리 멤버들끼리 롯데월드 갔을 때 꿀잼이었는데. 사실은 롯데월드 갔을 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롯데월드 가는 X는 없겠지 설마. 롯데월드 연습생 때 갔을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때 윤경이 배 아파서 일찍 가고 나머지 이제 여섯 명이서 먼저 갔었는데 설마 롯데월드를 가는 사람은 없기를 네, 바랍니다. 아 근데 아, 꿀잼 진짜 롯데월드밖에 기억 나는데 어? 뭐, 헤이! 뭐가 있어요? 헤이! 게임이 끝나? 게임 끝났어. 헤이! 우리는 왜 이쪽으로 가요? 아, 어디로 가냐? 형, 꿀잼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지 않을까? 뭔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형, 일단 차선 이쪽으로 돌려야 되나? 에이! 서울에 서울이 재밌는 데가 있나? 우린 왜 이쪽으로 안 가요? 아, 진짜 우리... 에이, 벌써부터 틀렸네. 차로 돌려서 저쪽으로 갈게. 모르겠어요. 일단 어디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누가 왔을지 너무 기대된다. 한 명은 있을 것 같아요. 100%에 무조건 한 명은 있어요. 한 명 이상. 스텝촬영 아닌 것 같은데? 스텝촬영이에요? 뒤에는? 와 설마 아무도 없다고? 진짜 아무도 없어? 아니야 무조건 한 명은 있어. 봐봐 벌써 지금 촬영팀 있잖아. 아닌가? 아 앞에 나랑 똑같은 차량 두 대가 너무 길을 똑같이 가네. 저 그냥 저 앞에 차 따라가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화이팅! 우리들의 추억의 장소로 모이자고. 안 모이면은 추억 없는 걸로 간주하겠어.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슈가 올 것 같고요. 슈가는 네, 애정이 되게 남달라요. 어. 이 애증의 관계죠. 한강이 그나마 재밌지 않나 서울에서? 아 지금까지 그 차는 안 보이는데 우리 멤버의 차는. 아 한 명 오네. 같은 생각을 하는 멤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뒤에 차를 계세요? 네. 저희 차. 네, 저희 차. 그러니까 저 멤버 차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일곱 명 딱 같이 있으면 정말 소름 돋을 것 같긴 하다. 도착 1분 전. 진심을 말해줘 결국
어? 뒤에 누구야? 와 여긴데 야 왔구나 그래 형 형 내가 누군가 한 명은 올 것 같았어요 야 나는 정확히 예측을 했거든 내가 야 왔구나 아 와야지 여기로 야 아, 왔구나 아, 야 다행이다 아니 내가 맨 처음에는 세 명이 오네 아니 아니 내가 맨 처음에는 아 난 너 여기 안 올 줄 알았어 아니 나 맨 처음에 롯데월드 생각했었어 우리 난 너랑 정국이를 공연자 생각 난 여기 근처에 형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아 근데 제가 헷갈렸던 게 학동공원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어 난 연습실 아 맞아 연습실 녹음했어요 근데 저기 호석이 형이랑 누가 갔을 수도 있어 나도 호석이 형은 약간 연습실 이런데 눈에 보이면은 인정이라 했거든 아니 야 이걸 야 여기를 안 온다고? 여기로 와야지 아... 시작은 여기로 해야지 그래 시작은 여기지 와 설마 아무도 안 왔다고? 이 꿀잼인 공간을 아 우리가 공연을 하는 주경기장입니다 어? 왔다 스트라이크 하나 등장 스트라이크 하나 등장했어 왔다 온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대박 누굴까? 누가 나와 마음이 통했는가 아닌가? 아, 아닌가 보다 씨 되게 민망하네 아 다른 스텝 찬가 보다 아 되게 민망하구나 여기 맞는데? 아 여기 생겼구나 아니, 그나마 서울에서 할 만한 게 여기밖에 없지 않나? 꿀잼? 어디 갔지 애들? 덥다 너 멀리 간 거 아니야? 어우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한 분이 조금 거리가 떨어지는 곳으로 가셨는데 아 윤경인 거 같아 윤경 아니면 정국이야. 근데 두 번째 때 누군가 여기로 올 것 같아. 맞아. 근데 우리가 여기 머물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럼 여기에 그런 마크랑 남겨주자. 어? 괜찮다. 어, 포스트잇으로 여기 왔다감. 아니지. 네 번째 때 만납시다. 어... 왜냐면 두 번째 와버리면 세 번째 못 오잖아. 근데 여기에서. 근데 우리도 세 번째 오면 네 번. 아까 우리도 네 번째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쪽인데 그럴 줄 알았다 그치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왔어? 남준 형이야? 남준 야 남준아 빨리 좀 오라니까 그 시간 걸리게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형 어디에 갔다 왔어? 나 원래 한강 가려고 그랬는데 형 나 롯데월드 갈 뻔했어요 나 롯데월드 가려고 그랬어 어 나도 생각하긴 근데 왜냐면 야 솔직히 나 한 명쯤은 갈 줄 알았어 롯데월드 나 진짜 가려고 했다가 지금 아직도 한 명이 도착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롯데월드 한 명 갔다 저기 도착을 해서 잠시 내렸다가 내리면 되네요? 네 아유. 다 도착했어요? 다 도착했어요 어? 잠실 아닌 것 같은데? 잠실 이렇게 빨리 못 가는데? 아니 잠실 빨리 갈 수 있어 아니야 잠실 도착했지 지금 시간에 딱 잠실 도착했겠다 내가 봤을 때 주경기장 갔어 내가 봤을 때 롯데월드 갔어 아니야 롯데월드 아니야 주경기장 갔어 롯데월드는 좀 멀어 아니 나 롯데월드는 설마 촬영 각이 안 나오잖아 이 시간이면 주경기장이야 지금 롯데월드 갔으면 관중이야 그거 아 그래? 정국 씨가 맨 마지막에 도착이 없고 근데 정국 씨는 그 멤버를 아무도 못 봐서 멤버 다 도착했다고 정말 아무도 한강 안 왔다고? 답답하네 한강 안 왔다고
우리의 추억이 담긴 한강을. 역시 1라운드 끝났습니다. 진짜로? 대박. 아, 나 목소리 너무 컸다. 아무도 안 왔다고 여기로? 와, 나 너무 충격적이야. 와, 너무 충격적인데? 와,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없었구나. 와,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두 번째 라운드 키워드는 삐짐입니다. 에? 삐짐. 삐짐? 삐짐. 삐짐? 삐졌다 할 때 그 삐짐? 아, 삐져. 왜 삐져? 야, 무슨 키워드가 이렇게 어려워? 삐짐? 파란 집 아니야? 파란 집 아니야? 아니, 중국 집 같지. 형, 이 형이랑 윤경이랑 이사 쳤네. 아니, 사실 다래성이 그쪽이야. 그러니까요. 사실 다래성이 파란 집 앞. 삐짐이면 여기 올 수도 있어. 아니, 뭐 같이 다닐래? 같이 다니잖아, 네 명이서. 네 번째 여기 오면 되지. 그래? 아, 배고픈데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가자. 그럼 우리가 약간 정공법 팀이네, 그지? 형 근데 삐졌을 때 본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일산? 서울 한정이래. 서울 한정. 진영 삐짐 자야 되잖아. 아, 밥 먹어야 되나? 아니 그럼 호비랑 용기는 어딜 간 거야? 한 명은 주경기장에 갔을 것 같아요. 왠지. 예. 네. 이거는 저 연습실이지. 저 유경 식당으로 가야 돼. 애들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도착해서 애들 막 내려서 좀 걷기도 하고 막 그런가? 연습실! 그때 진짜 대판 크게 싸웠어요. 만트 사건으로 가자. 연습실 가자. 아, 너무 근데 개인적이고 사소한 거다. 삐짐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렇잖아요. 난 삐진 적이 없어, 멤버들한테. 개인적으로 삐진 거는 사실 바나나 사건이긴 한데. 아... 멤버들 어디 간 거야? 보통 뭔가 생각이 있거나 그러면은 한강? 가로수길 쪽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또 가야 되잖아요. 여기 어디야? 두 번째 삐짐 장소를 놀떨다 하면 안 돼요? 아, 너무하네. 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아, 잠실까지 온 거예요, 제가? 아, 미치겠네. 미치겠어. 아, 미치겠다. 지금 숙소처럼 하고 있나, 지금? 만약 롯데월드에서 얘가 2번 여기, 줄 올라면 좀 걸릴 거야. 여기로 최소 한 명은 온다고 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기는 뭐 저희가 맨날 이제 걸었던 길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저기 내려가는 저쯤에서 이제 나랑 태형이랑 아이스크림 걸려갖고 내가 정확하게 여기쯤에서 걸렸어. 걸려가지고 아이스크림 콘을 일단 순서치 이렇게 넣고 아! 너 어디가? 이래서 아, 저 숙소 갑니다. 숙소요. 그래서 이제 다 녹아가지고 근데 다시 먹어서 아까웠습니다. 여기를 누구 올 것 같아요? 여기를 윤경 올 것 같은데요? 호비나? 아, 근데 그래서 붙여놓고 왔어요. 네 번째는 숙소에서 모이자고. 봤어. 그러니까 X로 가든지 네. 여기로 오든지 할 것 같아. 근데 삐짐이니까 X로 갈 수도 있겠다. 맞아. 야, 그러면 있어. 대충 하고 학동공원 쭉 돌아서 빨리 가볼래? 그래, 그러자. 아, 배고팠는데 다행이다. 고춧가루 뿌려 먹니, 짜장면에? 네. 식초 넣니? 아니요. 야, 그 짜장면에 식초를 안 넣어? 형, 짜장면에 지식 제가 넣겠어요? 형이 넣겠어요? 맛은 너가 더 잘할 수 있어도 지식은 내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짜장면에 뭐 들어가는지 알아요? 알지? 뭐? 춘장, 양파, 다진고기, 짜장면, 꿀. 아니에요. 뭐 그 재료가 그렇게 이 짜장면 쉬운 음식인 줄 아세요? 그것만 넣으면 끝나게? 그럼 뭐 들어가야지? 오이. 오이를 짜장면에 왜? 감독님 비웃으시잖아, 지금 오이 넣는다고. 지금 아무도 안 비웃고 있는데. 지금 두 분 웃고 계시잖아. 짜장면에 오이를 왜 넣어? 계란 넣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지역 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그 호박 같은 것도 들어갔었어. 호박 들어가지.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호박 들어가. 감자 들어가야 돼. 아, 내가 감자 알러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감자를 빼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텔레파시 특집? 어 오늘은 텔레파시 오늘 텔레파시 특집이구나. 오늘 맛있는 집 맛없는지 텔레파시로 어. 얘기해줘. 삐졌을 때 삐졌을 때 아니 삐졌을 때 가는 장소가 멤버들이랑 크게 진짜 한번 다 삐졌던 데는 파란 색깔 숙소인데 파란 색깔 집 그때 그 허비 형 바나나 사건도 그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와 주경기장을 안 온다고? 와 진짜 아직도 그 충격이 못 벗어요.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알려주면 안 되는구나. 아 너무 궁금해. 이게 궁금해가지고 빨리 만나고 싶다. 내 개인적인 삐짐으로 갈까? 그럼 사실 논현동 파란집이긴 하거든요. 뭐 바나나도 바나나인데 사실 저희가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옮긴 숙소가 그 숙소예요. 그러면서 뭐 이 숙소를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라는 뭔가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숙소이고 거기 가면 편의점 있으니까 뭐 좀 먹어야지. 뭐 먹으세요? 어 진짜로? 한정 말씀해 주셔서 나 지금 배고파 눈 돌아갈 뻔했는데. 메론맛 순하니까 더 맛있네. 아 이길 많이 왔어. 여기가 가로수길 옆에 있는 골목인데 멤버들과의 추억이 많죠. 서울 12-13년 전에 서울 왔을 때는 가로수길이 뭐가 없었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 좋아하던 카페랑 좋아하던 식당들이 다 없었어. 이렇게 떠버릴 줄이야. 아, 이런 식당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야, 아예 식당이 생겼네? 들어가 봐도 되나? 들어가 봐도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약간 그거구나. 약간 하나의 약간 성지가 돼버렸구나. 요즘 아침 안 하시나 보다. 나 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밥 먹고 가고 그랬었거든. 추억이 되게 많은 곳이라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막걸리 갖고 자주 봐요 우리. 거의 엄청 자주 보는데. 만난 애들 아직도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이런 것도 이제 감독님들 먼저 이렇게 한입 드려야 또 이제 민심이 올라간다고. 난 저런 진짜 약간 생각하고 하는 행동 저렇게 막 민심 사는 행동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뜨겁나요? 다 마음을 위한. 맛있나요? 야 맛있대 맛있대. 감독님들 짬뽕 한 입? 왜? 맛있다. 맛있어? 저 짜장면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너가? 응. 너 일주일에 짜장면 5번 먹었었잖아. 요즘 막국수로 갈아탔어요. 막국수 맛있지? 정국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형님 이거 있지 않을까? 또 도착하면 이제 바로 장소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비 형 어디 갔을까? 저요? 이게 근방인가? 여기는 누구 한 명이 있겠지. 윤기 형이 약간 공연장 갔을 것 같아. 윤기가 주경기장 갔을 것 같고 최준아. 호빈 진짜 어디로 갔지? 아우. 근데 이렇게 뜨거운지 어떻게 드셨어요? 이건 어떻게 드셨지? 죄송합니다 진짜. 야 밥 먹고 나서 드는 생각인데 돈이 있네? 나도 없는데? 계절채. 아, 씨, 여기는. 여기 근데 한번 바뀐 거잖아요, 형. 바뀌었지. 그쵸, 시계탑은 그대로 있어. 그래도 이 정장. 그래서, 오, 이거 생겼네. 이건 없었는데. 나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거 없었고, 그리고 이 울타리가 없었어, 원래. 맞아요. 맞아. 여기서 이제 그네 타면서, 이제. 인생 얘기하는 거지. 어. 아, 뭐. 또 너의 그런 또 고충이 있었구나.
그래 우리 잘 될 거야. 지금은 뭐 할머니 건강하시지? 뭐 이런 거. 우리 그리고 그 뭐야 애노아 할 때 어. 여기 원래 모래바닥이었잖아요. 그래 여기 없었지 우레탄. 여기서 연습한 거잖아. 아 맞아 여기서 이거 진영이랑 형이 어, 나랑 어. 여기서 연습하다가 몇 번 꼬꾸라질 뻔하고 그 다음에 나 여기 우리 방탄룸 있었잖아 저기에 노모드림 그 하다가 키보드 갖다 집어 던진 게 여기야. 랩이 30번 까이니까 저 위에 올라와가지고 저 위에서 야! 지구 이러면서 막 그때 지구 멸망이었잖아요. 막 어 막 스스로 막 막 패다기 쳤을 때가 이제 여기. 진짜 웃기네. 갑시다. 가자.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다운 것이지. 멤버들 슬 또 이제 왔을 겁니다. 이제 윤기아랑 호비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없다고?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나 또 멤버들 못 만났어. 아 사용할까? 뭔가 생각해보니까 아 어떡하지 진짜 야 야 너무 고민되는데 지금? 왜냐면 사실 삐졌던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안 치운 게 있으면은 돈을 걷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엄청 되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좀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그 연습생 때였어요. 여기서 진짜 많이 삐지고 싸우고 했죠. 에? 들어가라고요? 네 번째 여기서 봅시다. 제발 종이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 진영 글씨인데? 그냥 처음 장소로 갈걸 그랬나? 처음 장소에 누구 갔죠? 이거 진짜 안 온다고? 여기밖에 없잖아 얘들아 올 때가. 왜 안 오지? 여기 말고 없는데 삐짐. 유정식당으로 알아야 되나 유정식당 연습실로 와 삐짐하면 연습실이잖아 선생님이 어? 누구야 아 누구냐 다 안 먹었어? 네 이제 거의 다 먹었어 남주야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형, 이게 진짜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 한 조각만 먹어보려고. 아, 맛 똑같네, 그 뭐. 그렇지. 이게 진짜 맛있어. 옛날 맛 똑같아. 아무도 없지? 여기 온 사람도 없어. 나 봐. 멤버들 다 도착했습니까? 한 분 빼고 다 도착했어요. 아, 한 명 빼고? 전국이겠다. 야, 얘 파란 집으로 올 것 같다니까? 아, 나. 뭐요? 내리자면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유정식당. 아유 바뀌었다 좀. 어 뭐야 왜 팀장님이 계셔 여기. 누구야? 호비 형이야? 남준 형이야? 뭐야? 뭐야? 아 제키 빨리 좀 다녀줘 엄마. 뭐야? 너 롯데월드 갔다 다시. 어. 아. 우리 짜장면 먹고 왔어. 맛있었겠다. 아니 야 X를 안 가고 왜 일로 왔어? 여기 바나나 그것 때문에 허비 형. 아~ 제이홉은 어디 갔어 그럼? 제이홉이 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진짜? 여기다 아무도 안 왔다고? 와 진짜 대박이다. 벌써요? 아니 만난 애들 있어요? 진짜 없죠 한 명도. 3라운드 키워드 뭐예요? 이제 슈가 씨가 제가요? 제가 뭐 키워드를 정하시면 돼요. 아, 저희가 숙소를 되게 많이 옮겨다녔잖아요. 그래서 숙소 하면 되게 몇 군데로 이렇게 분산이 될 것 같아. 숙소 어때요, 숙소? 나만 못 만난 거지, 얘들? 숙소. 제이홉은 슬프다. 연습실 가야겠다. 어쩔 수 없어. 추억이랑 키워드가 빠질 수가 없어. 네. 추억으로 할게요, 저는. 이게 끝이에요? 그건 아니죠. 나만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아직 안 정했어요, 멤버들? 참, 친구들 나처럼 고민이 많구만.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른 두 팀은 정했어요. 첫 외출 하면 되잖아. 그럼 한강 뚝으로 올까? 아 근데 호석이 형이랑 윤기 형이 생각을 못할 것 같아. 야 진짜 딱. 아 그러네.
우리 남은 두 명이 그 둘인데 그러네, 그 둘이 별로 안 갔어. 맞아. 첫 공연 한번. 악스월? 오, 악스월. 첫 공연으로 하면 일지아톨로 갈 걸? 아, 쇼케이스 할 수도 있겠네. 일지아톨로 첫 콘서트로 해야지 그러면. 와, 네, 나 여기 잘했다. 담원 한강 거기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나 한강 하면 골로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늘 가던 한강으로 하면 되잖아. 너 호비랑 윤기랑 한강 와본 적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잠원 한강으로 올 거라는 거죠. 제 말이. 둘이 정해요. 자, 그냥 여기서 팀 나누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 우리가 자전거 타던 한강으로 해주세요. 자, 키워드 말씀드릴게요. 숙소. 수업. 아, 다 바로. 자전거 타던 한강. 아, 고르세요. 자, 그 숙소로 가야지. 왜 한강 가자? 네? 한강 갈래 그냥? 한강 가자. 한강 가자. 한강 가. 한강 뭐 있어? 가자. 한강 갈게요. 한강. 아, 망했다. 왜냐면 숙소 추억 키워드 나왔으면은 100% 다 여기로 오는데 내가 여기로 못 가잖아. 아. 저기 밑에가 있죠, 애들. 애들 여기 밑에 있어 100%. 오, 여기 만난 애들이 있다는 거구나. 세 그룹이나 있구나, 세 그룹이나. 애들 어떻게 그렇게 다 만났대? 오글목에서 좌회전해 주면. 우리 사람들 왜 이렇게 많지? 왔네, 누구 왔네. 이미 와버렸네.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자, 보고라도 가자. 그냥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친구야. 형, 나 근데 다른 데 가야 돼요. 왜? 나 이 전에 여기 와버렸어요. 망했어. 형 어디 갔어요 그 전에? 나 여기 갔죠. 씨는. 아니 나 그 유정식당. 아, 씨 거기 갈 걸. 아, 망했네. 아, 진짜요? 오, 유정아. 와, 여기 봐봐. 네 번째 여기서 진영. 아, 여기 왔었구나. 여기서 왔었죠. 여기를 안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안 올 수 없지. 아, 둘이 싸우는 거 너무 귀엽네. 둘이 티격태격하는 거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거 나가야 웃길 것 같아요. 둘이 정하세요. 제가 이거 한마디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치야. 이제 금방 풀죠. 멜론? 어. 멜론 맛있어요. 요런 맛, 요런 딱 그 멜론 맛. 먹어. 근데 저 집에다 쟁여서 몇 개 먹었었어요. 그 복숭아랑 뭐 있어요. 다른 맛. 주황색. 그거 좋아가지고. 나도 이 집에 많아. 약간 형도 젤리 씹는 거 좋아하는구나. 응. 식감. 애인 맛이지. 맛있는 것만 먹으면 뭔가 심심해. 맞아.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잠은 상상도 못했어. 아, 진짜로? 한강 들었을 때 상상도 못했어. 한강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얼마나 뚝섬하진 않겠지? 내가 너무 미울 때는 뚝섬에 와. 내가 봤을 때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을 것 같다. 바로 그냥 숙소로 이동하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하지만 형님 두고 보십시오. 흥능 선구 있습니다. 몇 프로 보시나요? 솔직히 30%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여기 우리 언제 놀러 왔었지? 사실 생각해보니까 형이 들어오기 전에 그 랩하는 연습생들이랑도 진짜 많이 왔었고. 아, 그래? 여기서 프리스타일하고 그랬어. 진짜로 여기 프리스타일 죽인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혼자 돼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애들은 올 것 같다는 거. 근데 애들 파란 집 도착했을 거면 벌써 도착했겠지. 한강일 수도? 설마 똑수? 그럼 거기 성수 쪽인데. 이야, 근데 막 엄청 새롭진 않다. 한강에서 저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멤버들 만나보다 우리 술 내리자. 뽀글이 먹자. 어? 뽀글이. 안 돼. 일로 와. 배고파. 안 돼. 아, 배고파. 일로 와. 안 돼. 봐봐, 지금 자기들끼리 영화 찍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런 찍는데? 야, 들었어? 호비랑 윤경이랑 만났대. 아, 진짜? 진짜? 지금 이동하고 있나요?
제이홉 앤 슈가? 아직도 이동 중? 야, 그럼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거리가 있잖아. 근데 호비 형이랑 융기 형이 한강을 자주 왔어요? 아니, 안 왔잖아. 망한 거 같아. 아, 근데 세 번 만에 만난 거면 우리 진짜 되게 빨리 만나는 건데. 그치. 우리가 다들 그냥 눈치가 있어 버리니까 그런 거 같아. 아니야, 그냥 그 자. 야, 야, 일로 오나 보다. 야, 오나 보다. 아직 이동 중이다. 뭔가 느낌이 왔어. 아, 왔어, 왔어. 뚝섬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요트 빨리 구비해라. 뚝섬으로 가자. 아, 지갑 좀. 야, 설마 뚝섬 아니겠지? 진짜 제발. 저 라면 겉면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아, 죽을 것 같네. 남들 먹을 때 먹으라고 하니까. 진짜 우리 진짜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먹어, 먹어. 아이스크림 야, 남준아, 네가 옳았다. 왜요? 애들 일로 오는 것 같아. 그래요? 맞잖아요. 형, 형, 그러니까. 형, 인서울 사는지 별거 없네. 형, 인서울 사는 채 막 이렇게 하지 말랬죠. 그래, 둘이 화해, 다시. 우리 화했어. 우리 싸웠어? 야, 뭐 하냐? 왔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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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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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형 숙소에 있죠, 키워드. 응. 나 추억 있어요. 하나에 다 있는 건가? 그럼 자전거? 자전거? 그럼 자문지구지. 그렇지, 거기로 가. 아, 근데 내가 남준이가 항상 자전거 어디서 타야지? 네, 우리가 같이 탔던 거는 저기 잠원 팔이 나 여기 나 처음 왔었었어 여기. 나 누가 없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야, 밥 먹어. 야, 밥 먹어. 나 배가 고픈다. 와. 야, 나 보인다. 제요. 너 첫 번째 어디야? 야, 야, 꿀잼이 어디로 갔어? 나 꿀잼 여기로 왔어.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뭐냐? 두 번째 키워드 뭐야? 저거 한강 말고 어디지? 야, 삐짐. 형! 아, 저 롯데월드 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더라. 내가 봐도 내가 분명 말했잖아. 롯데월드 갈 거라고. 삐짐 어디 갔어요? 나 삐짐을 저 파란 집. 나 연습실. 아, 그 유령식당. 나는 그때 그러니까 엇갈렸지. 두 번째 어디 갔는데요? 두 번째 파란 집. 파란 집. 나도 파란 집 갔어, 두 번째는. 와, 나 파란 집 갈려다가 말랐어. 왜냐면은 처음 이산도 둘이 싸우니까. 그래, 둘이 싸우고 나랑 남북이야. 봐라. 그만 좀 싸워라, 어, 거기서. 어, 거의 다 바뀌었더라. 우리는 엄마. 심지어 게임으로 치하겠어. 아니, 롯데월드가 진짜 웃겨. 나 진짜 누가 갈 줄 몰랐어. 아니, 나 가려고 했다. 나도 가려고 했어. 나도 가려고 했어. 꿀잼 딱 키워서 듣고 내가 아, 한 두 명 정도는 주경기장을 가겠다. 나도 롯데월드 주경기장 나도. 숙소 이렇게. 근데 진짜 가네가 있었어. 난 주경기장. 나 진짜 너 한 명이라 넣을 줄 알았어. 일시정체 마지막입니다. 어? 마지막이다. 네? 벌써? 가셨던 장소를 또 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못 만나시면 못 만난 대로 캠핑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아, 네. 다 알고 있는 곳으로 가자. 키워드 어딘데? 키워드는 아미입니다. 야! 아미입니다. 야! 거기서 뭐야? 야, 제발, 제발! 거기서 뭐야? 야! 생각들이 너무 달라지잖아. 말씀하셔야 돼요. 아미? 절대 아미입니다. 눈빛. 여기밖에 없어. 아미에만 집중해, 아미. 그럼 거기지, 거기. 난 두 군데가 생각이 나. 아미가 어떻게 두 군데가 생각나? 아미에만 집중해. 지금 또 왔다 갔던 데도 돼.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롯데월드 아니다. 아, 롯데월드 아니지.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또 왔던 것들도 괜찮아, 제이홉. 자, 또 왔다 갔던 데도 괜찮아.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눈빛만 필요 없어, 가자. 야, 여기서 누구 한 명 빠졌어, 진짜. 야, 되게. 나 진짜 심한 거야. 가라치지 마라, 너. 아니, 너무 많아. 아미는 너무나 큰 상징적인 건데. 아, 맛있겠다. 옥수수 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우. 거기로 와. 아. 야이. 눈 장난기 빼 빨리. 거기로 와. 네 글자잖아, 네 글자. 어? 네 글자잖아. 그래. 1901등. 야. 우리 아까 갔다 왔으니까 집중해. 주경기장으로 가주십시오. 거기밖에 없지. 자, 잠시 주경기장으로 떠납니다. 하, 마지막은 마음이 편하다. 자, 다 오겠죠, 뭐. 예, 걱정 안 합니다. 어제 뻔한 곳으로 왜
누구 한 명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 누구 한 명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전혀 감을 못 잡은 정국이나 주경기장 아닌가? 주경기장 맞을 텐데 얘는 당연히 이거 할 것 같은데 노루처럼 잘 모르는 제이호 주경기장이지 100% 당연히 이거 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 않는 B 쭉 가주세요 가로수길 쪽으로 거기서 첫 혼이냐 쇼케이스냐 한번 물어본다 이 셋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호빈이 올 것 같고 남준이가 눈치를 그렇게 좋은데 설마 주경기장을 모르겠어 호박 간대 또 가도 돼 알았지? 이러면서 나는 무조건 주경기장 아니야? 아미 하면은? 공연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니까 아미 정말 많은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공간, 장소인 주경기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 그냥 딱 시각적으로만 딱 봤을 때 그냥 팍 펼쳐져 있는 아미밤 그게 제일 기억이 선명하죠 왜냐면 무대하면서도 계속 보는 거니까 옛날부터 그 응원봉이 갖고 싶어가지고 설레발 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이런 거 언제 나오냐고 오늘 좀 늦게 나왔었지 종합운동장 얼마 남지 않았구만 뭐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없나? 아 간다 나 인터뷰한다 어? 저 학생들이다 아 못 물어보겠다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 학생? 남학생? 저기요? 혹시 암이세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학생분 학생 아 안 돼 아야 안 될 것 같아 텔레파시를 보내요 애도 아니고 딱 봐도 여기로 다 올 것 같고 암은 미친 거 아닌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텔레파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경기장으로 내가 주경기장이다 이상한 대로 세줘야겠다 한 명 그냥 잠 한 명 수신 불가 설마 설마 아니에요? 없어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다고? 아미 처음 만난 데가 여기 쇼케이스인데? 아미요 그니까 처음 만난 곳 그럼 다들 어디 간 거예요? 왔어요 웰컴 투 올림픽 JK 집중해 여기야 호비 왔고 호비 왔어요? 확실해요? 우리 넷인 것 같은데 지금? 온다 또 한 대 더 온다 자. 그래. 자, 그렇구나. 투명 나왔다, 투명. 아직 두 발 남았다. 아, 대호분 올 거고 한 명 비. 방송각 뽑으려고 또 다른 데 갔나? 없다고? 어? 왜? 왜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아니라고? 아. 다 도착했어요? 잠실이다. 아, 그렇지. 다 있네. 아, 여기야, 여기지. 자, 오케이. 나 여기 방금 왔었어. 그래. 자, 드래곤볼 7개 중에 6개 모였고요. 자,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와, 더 왔나? 설마. 호빈씨께 도착을 해줘서 모든 아픔과. 진짜? 레전드네? 얘 나한테 출발하기 전에 형,
첫 콘서트예요 아니면 팬미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형 쇼케이스예요 첫 콘서트예요 야 둘 다 아니잖아 설마 악수로 갔나? 나 없는데? 나 있어 야 영통 줘요 와 진짜 레전드네 진짜 누가? 어? 받았다 야, 야 너 어디야? 어디냐? 다들 어디에요? 야 너 일단 불렀지? 예 네 주경기장인데? 야 너 어디 갔어? 어디로 갔어? 쇼케이스 우리 아 일지아토 갔다가 내가 말했지? 일지아토 갔다가 아니 일지아토도 뭐 의미 있어 나의 텔레파시에 힘이 부족했다 야 태영아 너 왜 거기 갔어? 아 갔어? 갔어? 아이차 아 어떻게 다들 현재만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 못하냐 우리가 얼마나 그때 얼마나 뭉클한 추억이었는지 자 아무튼 아쉽긴 하네요 일자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희 팬사도 많이 했고 그렇죠. 첫 쇼케이스 그 좋아요 했던 거 기억나요? 좋아요? 난이 되고 이현장으로 아이보이보이보 자 넘어가 가자 가자 2차 넘어 2차 Let's go 아 달려라 완성 박사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가자 2차는 2차다 먹어라 방탄 아 여기가 이 차돌 맛집 2차돌이라고 전 사실 처음 와봤어요 차돌 중에 제일 유명한 집이에요 여기가. 아 그래요? 어 맞아 메뉴판을 보시면은 이거 먹으려고 아, 이거 만들... 아 메뉴판 너무 귀여워 이거 만들어주셨대 메뉴판 보여줘 방탄이들 어. 오늘 이 차돌 잡고 가버려 그냥 아포 방고 자 일단은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거 위주로다가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2차돌, 2차돌. 그럼 메뉴판 왜 만든다? 아니, 근데 이쪽 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아니야. 기억해 사이드 이거. 이거 그대로 시키면 될 듯. 야, 기억해 사이드 그대로 가자. 기억해 사이드 주세요, 기억해 사이드. 기억해 사이드를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억해 사이드 하나씩 다 주십시오. 오늘은 제 생각에 일단 너무 거시적인 회의를 하기보다 다음번에 뭐 했으면 좋겠는지 정도로 좁혀서 야 그리고 이제 더 체험할 게 있냐? 왜냐면은 우리도 지금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코너를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해봤어 근데 솔직히 저 아이디어 있긴 해요 진짜 동네 아저씨들을 섭외해서 7대7 족구하기 어, 우리 형 우리 그럼 세팍타쿠로 한번 배워볼까? 세팍타쿠로 진지하게 배워 아니 우리가 농사짓기 어때? 랩타임 한번 들어갈래요? 일단 밥이나 먹을까요? 그래, 제가 밥이 안 돌아가서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같아요. 밥 먹어도 머리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소니까. 우리 그냥 오늘은 밥이나 먹고 맛있겠다. 우리 나중에 카톡으로 합시다. 야, 빨리 먹어. 너 먹어, 너. 야, 너. 지금 형. 아, 저 먹었어, 먹고 있어. 그게 대충하게 그냥 대충 먹어. 아니, 지금 이 자리 없어서 지금 옮기는 거예요. 아, 그래? 오케이, 내가 옮겨줄게. 소야소, 두도 오네. 근데 이거 어디에 찍어 먹는 거야? 형 먹고 싶은 대로. 야 이거는 사실 뭐냐 싫어할 수가 없는 음식 아니야? 맞아. 어느 나라든.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메인판 어디 있어? 메인판. 메인판 있냐 너한테? 좀 많아요. 이 맛있는 거 우리만 먹어도 되는 걸까? 진아 너 이거 먹어야 돼. 돌초밥. 와사비랑. 와 어떻게 이래? 와. 와사비. 원래 그리고 차돌이랑 먹을 때 와사비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완전 맛있다. 너 없었어? 너 어디 있었어? 오늘 정도 템포 딱 좋은 것 같아요. 기획도 매번 신선한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보다. 나 오늘 같은 건 되게 신선했어요. 신선한 거잖아. 밖에서 막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개인으로 떨어져가지고 아, 난 같이 있으면 시민 인터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용기가 안 생기더라 어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 맞아 뭔지 알지? 혼자면 그냥 아 뭐라도 해볼까? 공감 너무 공감
폴댄스도 해보고 싶어. 나 너랑 잘 어울리긴 해. 플라잉 요가 그거 막 플라잉 요가? 나 다리 찍기도 안 되는데 무슨. 리듬 체조, 리듬 체조. 와 진짜 가관이긴 하겠다. 근데 유튜브에 올라오면 진짜 내 친구들이 다 볼 텐데 그거. 벌써 창피하다. 와 맛있다. 아 배불러. 아 근데 달려방도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진짜 자주 하고 싶어. 아니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소중한 걸 잊고 살아간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해. 아 예.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 달방에는 또 어떤 재미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 좋다 좋다. 해보고. 멘트 좋다. 우리의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해. 달려라. 맞아.